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저희 그 기술사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오프라인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만큼 생생한 생동감을 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또는 스터디에서의 주의사항, 뭐 당부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일단 온라인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전 학습을 하신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스터디 첫 주부터 바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스터디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터디의 사전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사전 정보를 미리 제공한 거를 기반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스터디의 첫 주에 스터디 참가하시면 이제 스터디 분위기에 좀더 빨리 익숙해지고 공부를 바로 이제 몰입해서 하실 수 있겠죠.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92회 정보관리기술사고요. 최근까지 약한 21년 정도를 소프트웨어 및 정보 시스템 구축, 감리, 감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로도 지금 이걸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민간기업에서 기업 사업 관리나 또는 PM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하우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MO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기업에 대한 사업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제가 공공기관 제안서 평가나 또는 기술자문위원 등록돼 있고요. 활동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탑시 출제 채점 감수위원입니다. 최근 뭐 법원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돼서 그 기술 부문의 전문심의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뭐 활동하는 건 많지만, 그건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기술사가 되었을 때 무엇이 좋으냐, 또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제가 또 온라인 강의로 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한 거는 대략 2001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꽤 됐죠. 거의 뭐좀 있으면 10년 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멘토링을 해왔고 또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경영 정보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도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과 뼈대는 여러분들에게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터디를 먼저 또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스페셜리스트 기술사 카페 또 기술사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고요. ITP 리스트라고 하는 도메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이제 대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을 해주시고 만약에 스터디 멤버, 즉 스터디 등급이 된다고 하면 가입해주시고 간단한 댓글이나 기타 뭐 저거 등급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액션을 해주시면 기본 그 10명까지는 오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디 멤버는 우리 스터디에 등록된 분들에게만 스터디 등급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스터디에 그 멘토링 서비스 또는 멘토링 스터디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스터디 등급을 부여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터디 등급을 부여받게 되게 되면은 우리 카페의 앞에 타이틀에 S라고 붙은 등급이 스터디 등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팅, 꿀당 멘토링, 그 다음에 스터디 자료, 그 다음에 스터디 쓰기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들은 스터디 등급이 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스터디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리스트라고 해서 토픽을 매년 두 번씩 제가 정리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토픽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또 정리한 문제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배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출문제 풀이집도 저희들 카페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스터디 활용 자료들은 여기에 대부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합격자들, 우리 스터디를 통해서 합격하신 기술사님들이 수업했을 당시, 스터디했을 당시의 모범 답안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답안을 쓰면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스페셜리스트 기술사 스터디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카페입니다. 상표명은 그리타라고 하고요. 기술사와 관계된 온라인 동영상의 상품 공식 상품명은 꿀딱입니다. 꿀딱. 꿀패스 다다닥의 약자고요. 즐겁게 공부라면 언제든지 빠르게 합격할 수 있다. 다다닥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뜻의 약자인 꿀딱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동영상은 꿀딱 동영상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리타 온라인 동영상 카페 DXGRITA라고 하는 이 도메인으로 들어가시면 이 대문이 보이고 여기는 가입만 하시면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스터디 멤버를 신청하는 방법은 왼쪽 메뉴에 지금 우리 그 스페셜리스트 기술사 카페, 저 기술사 카페의 왼쪽 메뉴에 보시면 왼쪽 메뉴 기술사 카페입니다. 기술사 카페의 왼쪽 메뉴 보시면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터디 멤버 등업 신청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스터디 멤버 등업 신청은 양식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 과정을 등록하신 분이 안에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스터디 참여를 하게 되게 되면 주제 토론을 매주 과제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스터디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프업이나 파워업과 같은 특별 스터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규 스터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정규 스터디 과정에서의 주제 토론 과제 작성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점프업이나 파워업과 같은 특별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희도 주제 토론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고요. 정규 과정, 주로 13주 코스입니다. 정규 과정 같은 경우는 13주나 18주 같이 정규 코스 같은 경우는 주제 토론을 통해서 토픽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주제 토론 작성 방법 및 발표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과제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스터디 카페에다가 매주 스터디 진행 중에 제가 카페에 다음과 같이, 이건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를 써서 토픽을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게시물을 확인하고 과제 번호를 댓글로 달아서 아래와 같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명, 우리 스터디는 실명 원칙이거든요. 실명으로 김성룡 이분도 이번에 합격한 김성룡 기술사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하겠습니다라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바로 주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들으시고 난 이후에는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스터디 오시는 바로 그 주 1주차부터 과제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 개강하기 1주나 2주 전에 과제를 게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터디 멤버 등업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기수의
게시판을 가셔가지고 제가 과제를 올려놓으면 이 과제에서 몇 번 하겠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첫 주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과제 작성하는 방법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과제 작성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은 오브젝트 과제형과 분석 과제형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첫 주는 제가 오브젝트 과제만 낼 거기 때문에 분석 과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또는 분석 과제용은 별도의 멤버를 제가 지정을 해서 분석 과제를 해주세요라고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별도 공지가 있지 않는 한 오브젝트 과제용을 하시면 되고요. A타입이 오브젝트 과제입니다. B타입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분석, 주간기술 동향, 전자신문 분석과 같은 분석 과제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무조건 A타입은 먼저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해당 기술 게시판에 제가 파일 템플릿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요.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스터디 멤버 등업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일 명명법, 자, 유심히 봐주시고요. 오브젝트명, 도메인명,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공학이면 SW라고 표현하면 되죠. SWE. 오브젝트명, 도메인명, 언더바, 요거는 과정 기수명입니다. 기수명은 여기는 제가 멘토링 95기라 썼지만 이 부분은 파일명에 제가 명시해놨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자 이름입니다. 과제를 올리신 분 이름. 이래서 이 원칙을 좀 지켜주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게시판에 등록할 때 명명법은 기수명, 그 다음에 몇 주차, 1주차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명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시고 내용에는 올리신 이 토픽의 간단한 정의 정도는 카펜페이스트로 좀 붙여주시면 나중에 검색을 할 때 편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제를 이런 식으로 명명하신 다음에 과제 제출은 해당 게시판, 즉 소프트웨어공학 과제 같으면은 소프트웨어공학의 왼쪽에 보면 소프트웨어공학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제가 게시판에 요 상단에다가 써놔요. 어디 제출해 주세요라고 그걸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코너에다가 파일을 두 개 이렇게 올리시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이렇게 적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과제 등록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주차 오셔가지고 과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과제 발표는 1인당 5분에서 10분 정도를 소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토픽 하나당 5분 정도를 맥시멈 소요를 하게 됩니다. 보통 뭐 2, 3분이나 소요하면 딱 좋고요. 그래서 이때는 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좀 정독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핵심 위주로 요약해서 발표를 해줘야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죠. 아울러 보통 우리 스터디 한 반에 16명인데요. 한 분당 과제가 두 개가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세 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2개가 되겠죠. 이 32개를 특정한 사람이 다 준비를 해오기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인당 두 개씩 나눠서 적어도 이 두 개만큼은 학습을 해 오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과제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요약 발표를 하고 정의 구성 요소 위주로 발표하고 또는 특별히 암기 방법이나 키워드 등을 별도로 설명하는 이런 시간이 보통 짧게는 3분, 길어도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게 정리해 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17반 서로 아는 지식을 조금씩 쉽게 설명하고 암기하기 쉽게 도움을 줌으로써 이 32개 토픽을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도 쉽게 알게 된다는 이런 전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작성이 있고 과제 제출이 있고 과제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과제 작성과 제출은 보통 토요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까지 제출이고요. 이것도 다 제가 게시판에 써놓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반 같은 경우는
수요일 11시까지 제출입니다. 이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저 동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과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이 행위는 기술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등목 중에 하나가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요약하고 보고서형태로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과제를 발표하는 행위는 컨설턴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사라는 것은 결국은 컨설턴트의 역량을 가진 어떤 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목표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제 발표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기술사가 1차는 필기지만 2차는 면접이거든요. 면접을 준비하는 한 행위가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작성하는 것들도 다 여러분들 기술사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걸 발표하는 것들도 기술사가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과제를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게시판에 게시한 토픽들은, 제가 앞에 이렇게 토픽들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이런 토픽들의 자료의 7, 80%는 대부분 우체이들 카페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과제에, 이 과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오브젝트 리스트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제가 과제를 추출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리스트는 주로 기출이나 또는 학원들 모의고사에서 노출되었던 토픽을 제가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도 뽑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여러분도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토픽인지 금방 알 수 있고요. 또 기출 모의 문제집 있죠. 이 문제집에서 컨트롤 F로 한 다음에 해당 토픽, 제가 과제로 냈던 토픽 있죠. 여기 과제 냈던 토픽, 얘는 레스트 이 토픽을 기출이나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검색을 합니다. 컨트롤 F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모의고사에 몇 회차인지 이런 정보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 몇 회차 모의고사인지 정보가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의 해설지를 가보면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첫 주에 참석을 하기 전에는 해설지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첫 주 과제는 가급적이면 우리 카페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제가 제시를 하거나 여러분 쉽게 만들 수 있는 위주로 할 거고, 2주차 이후부터는 이 해설지를 서로서로 공유하거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걸 참고해서 자료를 만드시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끝으로 스터디 준비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준비물은 일단 글쓰기 도구는 무조건 가져오셔야 됩니다. 볼펜 1.0에서 1.6mm 좀 글을 눌러 쓰는 스타일이신 분은 1.0을 가져오시고요. 가볍게 쓰시는 분들은 1.6을 가져오시고 1.2를 또 가져오셔야 됩니다. 볼펜 꼭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도형자, 대부분 등록하시면 학원에서 나눠주죠. 도형자, 그 다음에 볼펜에 대한 똥, 이 똥을 닦을 수 있는 티슈, 그 다음에 이걸 고정할 수 있는 스카치 테이프, 또 하나 더 타이머 꼭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종 세트를 꼭 스터디 첫 주차부터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주제 토론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을 좀 생각하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종이 낭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디지털 컨텐츠 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들, 태블릿도 괜찮고요. 주로 노트북을 많이 가져오시죠. 가져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주차에 학습할 적 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주제 토론을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저장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스터디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요 두 개는 꼭 잊지 말고 준비해서 첫 주에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들 스터디 스케줄입니다. 이 스케줄은 13주 또는 18주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스터디에서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스터디가 아니고요.
저희들 특별 스터디는 뭐 4주도 있고 7주도 있는데 그 특별 스터디 말고 일반 스터디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특별 스터디는 지금 보시는 일일 스케줄과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알고 오셔도 첫 주에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13주나 18주 같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반 스터디에서는 저희들이 오전에 주간 약식 모의고사 200분을 보게 되고요.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에 주제 토론 및 개별 멘토링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 스터디에서는 조금 추가되는 게 더블 멘토링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블 멘토링은 저 말고 또 다른 기술사분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이 시간에 특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특별 멘토링을 할 때는 특강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강을 하게 되는 더블 멘토링을 구성할 때는 시간 관계상 2교시 시험을 안 치고 요 9시에서 10시 40분까지 100분간만 시험을 본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유동적인 것들은 그 스터디의 구성원들의 수준이나 경험에 따라서 좀 바뀌는 면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골격이 기본 골격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어떤 스터디에 따라서는 더블 멘토링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더블 멘토링이냐 아니냐는 이미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시점에 다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차별 스케줄은 스터디마다 좀 틀립니다만 4회, 7회 같은 특별 스터디를 제외한 나머지 13회 스터디에서는 여기 있는 도메인을 다 학습하게 됩니다. 4회, 7회 같은 특별 스터디에서는 이 도메인 중에서도 트러블 슈팅만 하는 거고요. 즉, 뭐, 풀이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특별한 것들만 딱 골라서 발췌해가지고 트러블 슈팅하는 단계는 주로 특별 스터디 때 많이 하고요. 13주 때는 이 모든 도메인을 다 다룹니다. 13주는 주로 4개월 코스거든요. 경영 전략,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과 같은 과목들을 다루게 되고요.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전산 수학이라는 건 빠져 있어요. 전산 수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은 전산 수학 출제율이 최근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서 좀더 다른 도메인에 집중을 하고자 전산 수학을 일부러 조금 뺐습니다. 만약에 전산 수학에 대한 출제율이 높아지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거나 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당연히 이 중에 하나를 또 포함시켜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주요 내용들은 뭐 잠깐 화면에서 보시는 이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어쨌든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의 첫 주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꼭 이런 것들은 준비해 달라 하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사 우리 스페셜리스트 기술사 카페 가입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리타 동영상 카페에 가입하시는 거, 가입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토픽 공부는 이 동영상 카페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터디 멤버 등급 신청을 꼭 해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첫 주에 대한 과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과제 제출해 오시라는 거. 과제 발표는 제가 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제 제출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꼭 준비물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